자, 준결승 빅매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차유람 선수의 선공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쓰리뱅크로 지금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. 네. 이 어려운 포메이션을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선수를 먼저 잘 공격하면서 시작하는 거죠. 자,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 차유람 선수. 쓰리뱅크 네. 깔끔하게 성공. 성공시키고 예. 다음 공 아주 좋습니다.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어려운 배치지만 뭐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예. 선수를 성공시키는 그 선수가 일단 유리하죠. 더군다나 LPBA 경기는 세트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 뱅크샷이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그렇죠. 가져다 줍니다. 이어서 뒤돌리기 강하게 들어갔는데요. 기스는 잘 빠졌고요. 자, 연속 득점. 이 당구는 또 이 상대성이 무시할 수 없는 예. 그런 종목이거든요. 짧은 그 그립으로 아주 재빠른 그런 스윙을 했습니다. 첫 이닝부터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차유람 다시 한번 뒤돌리기고요. 길게 포크션으로 가는 게 좋죠. 강하게 이어서 이번엔 부드럽게 그 3, 4, 7 포메이션을 풀어내고 흐름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. 네. 시작부터 다음 배치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왼쪽으로 좀 옆돌리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근데 더블 쿠션을 선택했어요. 잘 들어갔습니다. 하이런으로 출발하는 차유람. 오른손으로 지금 원뱅크를 만약에 넣어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끝에 상당히 깊이 걸렸거든요. 예. 아슬아슬하게 걸리면서 득점까지 연결됐습니다. 시작부터 지금 일격을 당하고 있는 네. 김가영 선수의 모습인데요. 투뱅크 아주 좋은 길입니다. 예. 7점. 자, 이 뱅크샷도 들어갔습니다. 뱅크샷 두 개째. 하나만 더 풀어내면 뭐 퍼펙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예.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. 지금 세트 따내는 데까지 단 4점 남았습니다. 아주 얇게 치고 나가면 뒤돌리기가 아닙니다. 원뱅크 바로 3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. 자, 과연 무시무시한 원뱅크가 빗나가네요. 이야, 이것까지 들어갔더라면 정말 확실한 스웩이었는데 네.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을 비껴갔습니다. 자, 이제 당구 경기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. 이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하이런이 나오거나 또 묘기가 그럴싸한 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뒤 흐름이 이어지질 않고 저조해져요. 근데 그걸 차유람 선수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네, 붙어있는 일족구였는데 좀 쉽지 않았죠. 그렇죠. 김가영 선수는 1세트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붙어있기 때문에 원 맞고 투 갈 때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떨어뜨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네. 4강까지는 아주 순항을 했던 김강희 선수인데 숙적이자 난적 네, 차유람 선수를 만났습니다. LPBA 첫 번째 4강 경기를 치르고 있는 차유람. 자, 지금 출발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. 네, 무회전으로 길게 느려뜨렸지만
공을 좀 어렵게 주는데 만족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이 당구는 역시 이 집중력 경기예요. 점수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하이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원뱅크 길까지 순간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. 네. 김가영의 두 번째 이닝. 아, 좋은 자리로 가죠. 네. 굿샷입니다. 아, 이번엔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. 우선 네. 차분하게 한 포인트 따내고 있는 김가영. 아, 그러나 포지션 플레이가 된 것 같은데 네, 지금 자세가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. 다음 공은 어우, 완벽하게 맞췄어요. 네. 아, 여기서 처음에는 저 보조 브릿지를 이용해서 빨간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길게 구사하려고 했는데 걸어치기가 지금 보이거든요. 예. 좀 선택을 바꿨습니다. 네. 투 쿠션 더 맞고 들어와야죠. 네. 아. 조금 더 당점을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아예 왼쪽에 더 많이 줘서 처음부터 포 쿠션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라인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. 지금 김강희 선수는 회전을 좀 안 준 상태에서 타깃을 좀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샷을 했는데 빈틈으로 빠져나갔죠. 옆 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. 다시 한 점 넘어가는 차유람. 시즌 에버리지가 0.797인데 이번 NH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는 지금 0.921 잘 치고 있는 거죠. 네. 차유람 선수 당점 조절이 조금 빗나갔죠. 네, 두께와 스트로크는 괜찮았어요. 근데 네. 당점을 조금 더 오른쪽을 더 줘야 되는 거죠. 난구죠, 지금. 지금 이 공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저 흰 공의 왼쪽 한 절반 정도 맞춰서 길게 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. 지금 투뱅크도 빨간 공 쪽으로 가능한데 아무튼 어려운 공이에요. 아, 투뱅크 조금은 어려운 선택이죠. 예. 네, 두껍게 맞았어요. 뱅크샷을 노려봤던 김가영 선수였습니다. 또 이것도 하단 당점으로 원뱅크를 각을 크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차유람은 네 번째 이닝에서 타임아웃 요청. 네, 선택을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죠. 당점 조금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. 네, 원뱅크 갑니다. 충분히 선택할 만한 네, 그런 배치죠. 어허허, 네. 아주 위협적인 예. 그런 샷이었어요. 예,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. 차유람 선수가 은근히 그 럭키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선수예요. 네. 지금은 뭐 들어가는 공을 노란 공이 가로막았죠. 비껴치기. 네, 포쿠션으로 잘 가고 있어요. 1점. 다시
한 포인트 따냈습니다. 오, 조금만 두꺼웠더라면은 빨간 공 바로 쳐버릴 뻔했습니다. 예. 지금 배치는 차라리 고민을 안 해도 돼요. 빨간 공 왼쪽으로 가볍게 예,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네. 다만 너무 얇으면 빨간 공이 내 길을 막을 수가 있죠. 뒤돌리기 갑니다. 아, 조금 네. 아, 김가영 선수 오늘 연속 득점이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습니다. 네. 조금 예민한 각도였어요. 네, 미세하게 당점을 좀 오른쪽으로 더 쳐줬어야 되는데 네. 네, 그걸 못 쳤죠. 이 난구를 차유암 선수가 어떤 식으로 네, 처리할런지 빨 노란 공 오른쪽을 빠른 스트로크 있다면 횡단이 되는데 지금 차이남 선수에게 좀 무리가 좀 따를 거란 말이에요. 횡단을 시도하는 것도 같고요. 아, 비껴치기인데. 살짝 키스 났는데 이것도 각 잡습니다. 야, 이런 장면이 아마 앉아있는 김강 선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. 연달아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 비껴치기, 이거 당점 조절이 가장 어려운 배치 중에 하나예요. 지금 차라리 더 끌어서 더 끌렸어야 되는데 원래 구상대로요. 네. 조금 덜 끌렸죠. 앞돌리기로 바로 스피는 살아있습니다. 역시 좋은 스트로크입니다. 김강준 선수. 아, 좋네요. 저는 옆돌리기를 가는 줄 알고 옆돌리기 각이 안 나오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앞돌리기로 두껍게 쳐서 좋은 스트로크 보여줬죠. 아, 양쪽으로 다 옆돌리기가 있는데 뭔가 조금씩 좀 거북한 예,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. 옆돌리기 네. 들어갔어요. 잘 풀어줬죠. 오늘 첫 번째로 연속 득점에 성공한 김가영 점수차 넉 점차까지 좁혀놨습니다. 옆돌리기가 됐든 비껴치기가 됐든 일단 키스를 빼내는 그 두께 설정이 중요한 배치입니다. 아, 좀 덜 끌린 것 같은데요. 아, 더 두껍게 쳐도 충분한 그런 여유가 있었던 그런 배치였는데요. 더 두껍게 맞게 되면 또 키스가 날까봐 빨간 공 두께를 너무 얇게 설정했죠. 네. 바로 길게 세워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. 약간 분리가 크게 됐죠. 이번 공격은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. 네. 차유람 선수가 이런 공격은 참 잘하는 선수거든요. 김강 네. 선수도 마찬가지고 포켓볼의 어떤 그 기본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두께로 맞추는 공도는 참 잘 치는 선수들이에요. 난구죠 지금 또 빨간 공 왼쪽으로 장장 단으로 공격해 보는 방법이 지금 그나마 좀 괜찮아 보입니다. 네. 아, 앞돌리기로 길게 갔어요. 키스는 잘 빼고 이 문제를 풀어내네요. 아, 김가영 난구였습니다. 지금은 어려운 배치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. 점수 8대 5.
자유람 선수가 그 세워치기를 놓쳤었는데 그보다 더 난이도 높은 그런 배치예요. 예. 풀어내는 방식은 똑같고요. 근데 그거를 맞춰냈어요. 근데 다음 곡은 여전히 쉽지 않아요. 시작부터 일격을 맞고 심리적으로 분명히 좀 불안할 수 있었던 김가영 선수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석점차까지 좁혀놨습니다. 네. 뭔가 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필요한 상황이죠. 네. 타임아웃은 이제 한 번씩 다 썼습니다. 뒤로 바로 잡아당길 그런 스트로크 같은데요. 잡아당겼어요. 예. 일단 공이 어떻게 되는지 회전이 살아있는지. 여기서 저런 놀라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워낙에 좋은 그런 스트로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또 생각을 해내네요. 거기서 빨간 공 쪽으로 오다가 급격히 방향을 틀죠. 예. 네, 기가 막힌 샷이었습니다. 키스가 안 났더라면 정말 작품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. 수준 높은 공략법을 보여줬던 김가영 선수고요. 바로 3도 노리긴 그래서 차유람 선수가 포쿠션으로 노렸는데 워낙 당점 자체가 정밀하게 맞아야 되거든요. 예. 좀 더 지금보단 당점을 왼쪽으로 더 옮겼어야 됩니다. 지금 하이런 이후로 공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이 흐름이 바로 이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렸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는 이게 참 묘하네요, 정말.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선수들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죠. 네,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길게 비껴치기. 스핀볼로 노렸는데 지금 정확한 당점으로 가는 게 좋았어요. 지금 스핀볼은 조금은 오히려 더 이게 쉬운 느낌이지만 막상 쳐보면 정교하게 당점을 뭐 원팁이든 원팁, 뭐 반팁이면 반팁 이런 식으로 정교한 당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맥시멈에서 첫 번째 알맞은 그 위치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그건 어려운 방법이에요. 이 차유람 선수도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. 이거 안 닿습니다. 조금 아쉬운데요. 계속 때린 공타. 조금 더 짧고 강렬하게 밀어주면서 2에서 3로 올라올 때 조금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그 공의 성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끌어치기인데요. 옆돌리게 갑니다. 저 끌어치기가 저 끌어서 저렇게 뭐 쿠션 옆에 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떠 있으면 이제 외길이거든요. 이거 맞춰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. 이번에도 차유람 선수 좋은 공 받았죠. 한번 짧게 뺐었는데 이번엔 길게 빼네요. 공은 또 여전히 김강희 선수 난구고요. 예. 참 시작부터 하이런 7점으로 출발했던 차유람 선수인데 네. 이게 경기가 1세트 이러다 정말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네요. 그렇죠.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봤지만 네, 첫 번째 쿠션이 장에 맞아야 되는데 단에 맞았어요. 예. 근데 공은 상당히 좀 어렵게
차유람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. 모든 상황에서 김강민 선수 적극성이 있어요. 아, 원뱅크. 뱅크샷 노리고 있습니다. 네. 차유람. 결정타가 될 수 있죠. 성공한다면. 예. 네. 원하는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원쿠션 위치가 조금 더 멀리 있었죠. 이번에도 공은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지금 김강민 선수의 볼 위치라면 공을 먼저 맞추는 게 불편하면은 빨간 공 왼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해요. 아... 네, 원뱅크로 가죠. 좀 각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당점이 좀 낮았습니다. 너무 길어질 걸 염려한 네, 그런 샷이에요. 예, 좁은 공간을 한번 노려봤던 김가영. 뱅크샷이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네,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었고 네. 조금 더 그 밀리는 성질이 좀 공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밀리는 성질이 좀 덜 들어갔어요. 차유람 선수 지금 문제 까다롭습니다. 네. 직접도 어렵고 대회전도 어려운 상황인데요. 이거는 안 나오죠. 예. 애매하게 들어갔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치면 좀 짧습니다. 예. 좀 더 힘있게 쭉 하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가볍게 밀어서는 좀 짧게 빠져요. 결정적인 이제 3뱅크예요. 김가영 이 뱅크샷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더 박빙으로 향합니다. 아,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. 네. 이 회심의 일격이 팀 공에 닿질 않았습니다. 이럴 때 아. 어떤 공이 와도 지금은 이게 자신 있게 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샷에서는 뭐 김강민 선수 자신감은 확실하게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확실히 이제 김강민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면 좀 확신이 있는 공격들이 많이 네. 보이죠. 키스부터 일단 빼내야 되는데 일단 키스 빼냈죠. 아, 차유람 선수가 초구의 이런 어마어마한 7점 이후에 지금 공타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9이닝 연속 예. 네, 득점을 못했어요. 근데 아쉬운 건 어려운 공들이 계속 온 게 아니라 7만원 배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. 이제 상대적으로 김강민 선수는 좀 난구를 많이 시도했고요. 예. 지금도 키스를 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. 아예 짧게 포쿠션으로 노렸는데 오, 잘 풀었네요. 예. 확실히 이런 공들은 이제 보는 눈들이 상당히 안목이 깊어졌어요. 아, 지금 뒤돌리기 참 잘 쳤습니다. 빨간 공이 일단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조금 내공의 힘이 약해요 지금. 뭐 굴러갈 수도 있지만 일단 약하게 맞았습니다. 예, 그래도 들어갔습니다. 이제 점수 차는 한 점 차. 이렇게 맞게 되면은 다음 공을 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.
4단 당점을 좀 써서라도 그려서라도 표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. 아, 지금 원 맞고 빨간 공에 왼쪽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. 이게 좀 두께가 좀 두껍고 백스핀의 양 조절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. 두 번째, 아, 이 코스를 노리긴 노린 것 같습니다, 지금은. 뒤쪽으로는 안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간 거죠. 자유람의 13번째 이닝. 아, 드디어. 네. 답답했던 흐름을 깨는 득점이 나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하여튼 김강 선수가 워낙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이 놓쳤을 때 차유람 선수에게 그 뒤돌리기 좋은 포지션들이 많이 갔는데 앞에선 계속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네, 하나 잘 가져갑니다. 차유람 선수도 이번 성공, 이번 공을 성공 꼭 시켜야 되죠. 안 그러면 지금 크게 위기가 올 만한 분위기입니다. 네. 조절 아슬아슬한데, 아, 이거. 아, 묘하네요. 두 선수의 흐름이. 일단은 김강우 선수가 좋은 공을 잘 못 받고 있어요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포지션이 그렇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. 네. 아, 뱅크샷 노렸던 김가영. 어, 잘 쳤어요. 예. 오늘 난구풀이 시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두께가 여기서 더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. 정말 잘 걸었습니다. 예. 빨간 공 왼 오른쪽을 맞춰서 리버스가 있고요. 아, 리버스 선택을 못했어요. 안 했어요 지금. 이러면 지금 선택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. 대회전. 아, 아 들어갔어요. 네, 이 어려운 공을 선택해서 득점을 해버립니다. 예, 차유람 세트 포인트. 지금도 노란 공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수비가 되는 쪽으로 이제 딱 잘 보내놨는데 득점에 걸렸죠. 잘 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요. 공이 자꾸 뭐 키스가 나든 어떻게 됐든 공 하나가 이목적구로 자꾸 찾아가는 그런 모양이죠. 김강민 선수가 지금 3뱅크가 지금 장쿠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. 장쿠션이 보인다면 3뱅크를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이죠. 보이네요, 충분히. 뱅크샷 들어갔습니다. 네.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는 김가영. 어, 지금 3뱅크는 참 여유 있게 잘 구사했습니다. 조금 길게 잡아당겼는데 네. 너무 길어요. 이번 대회전 시도가
득점으로 또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네,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두꺼워야지 빨간 공이 좀내 길을 가로막을 그 확률도 조금 낮아지거든요. 빨간 노란 공 정면을 밀어붙이면서 정확한 당점 조절하는 거 괜찮은데, 어우, 섬세한 두께로 지금 되돌리기를 선택했는데요. 네. 아주 길이 좁습니다. 네, 이렇죠. 이건 조금 노란 공 정면을 밀어붙이는 되돌리기를 선택하는 게 지금 좋았어요. 예. 차유람 선수의 스트로크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아, 여기서 차유람이 또한번 끝내지를 못했습니다. 얇게 치려는 생각이 지금 앞서기 때문에 너무 얇게 치려다 보면 또 그거보다 더 얇게 맞습니다. 예. 이제 뱅크샷이 나온 상황이에요. 아. 포쿠션 이후에 노란 공, 빨간 공으로 김가영, 많이 길어 아우, 보입니다. 네. 야, 엄청난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었는데, 아, 첫 아, 일단 세트부터 흰 공이 닿진 않았습니다. 아주 뭐 어마어마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.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뒤돌리기가 있는데 키스 빼는 문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. 얇게 다시 맞춰서. 기회는 차유람에게. 좀 두껍죠. 두 선수 굉장히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스릴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. 예. 야, 정말 두 선수의 긴장감이 한 이닝 한 이닝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크게 달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가영 선수가 무기를 꺼내 들었죠. 걸어서 장단. 굿샷입니다. 김가영 들어가요. 오, 엄청난 역전승. 네, 이 세트를 뒤집네요. 아, 야. 네, 차유람 선수의 뒤돌리기에서 많이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. 지금 출발에 7점을 치고 좀 위기는 좀 찾아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가 그대로 찾아왔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회가 왔었거든요.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려내는 그런 아쉬운 세트를 보내고 말았습니다. 0대7로 출발했던 김가영. 2스코어 차를 뒤집으면서 1세트를 따내는데 성공합니다. 아, 그지. 걸어치기는 확실히 연습이 좀돼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아, 정말 1세트부터 이 승부를 알수 없는 경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김가영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세트 경기 이어집니다.